자, 교재 569페이지 4번의 추상명사초로 들어갈까? 자, 보자. 물질명사는 됐고, 자, 여기 보자. 근데 추상명사는, 여기는 문법적으로 걸 거는 없어. 의미 중심으로만 체크할 거야. 자,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성질이나 상태, 동작 또는 개념을 나타내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자, 1번에 뭐라 그랬어? 추상명사 강조용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밑에 추상명사 앞에 올 붙이고 있을 배려용사 됐어. 이런 건 없어. 자, 뒤져먹는 게. 자, 그 대신 키포인트 박스 봐봐. 키포인트 박스에 있으면 올 복수명사에서 강조용법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처음에 올 썸제 편 체크해봐. 손재주가 없습니다. 서툴다. 썸의 단어가 원래 엄지손가락이잖아. 그치? 만약에 수거 정리할 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손가락이 무뎌서 물건을 못 집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툰 걸 얘기했었어. 마지막 올 통그스는 뭐지? 통계 단어가 혀잖아. 혀만 보인다는 건 수다스럽고 말이 많은 거 얘기하지 않나? 의미 챙겨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어부 추상명사는 형용사입니다. 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역시 박스의 관용적인 표현 봐봐. 자, 역시 의미 잘 챙기자. 처음에 a man of one's word 줄 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 a man of the world 줄치고, 걔는 특히 별표하고, 뭐라고 돼 있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그건 문제, 그건 의미적으로 많이 내. a man of the world, 그치? 내려가서 그 밑에, a man of one's means, 재산 있는 사람. 가다가, a man of the head, 지혜로운 사람. 문법적인 건 얘기하지 마, 이런 데서는 의미만. 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 of의 전치사 추상명사는 부사구입니다. 해서 쭉 모아져 있는데, 이것도 이런 데 정리하는 거 아니야? 수거 정리할 때 하는 거지, 그치? 수거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뽑아서 얘기해 주지 않아? 됐어? 자,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4번에 관용적인 표현 지워버리고, 해부도 뭐 추상명사 뭐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자, 이제 5번에 고유명사조로 들어가자. 됐나? 여러분, 여기 보자. 추상명사는 문법적으로 따질 거 없어? 하면? 이거 따지지 마. 얘들아. 추상명사는 따져본 들 의미 없고, 그래. 지금 얘기했던 체크. 의미적으로는? 자, 이제 고유명사는 그대로 있음하고 얘기를 좀할게 있어. 자, 여기 보자. 선생님, 이제, 고유명사를, 자, 이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게 있어. 자, 보자. 일단, 고유명사는 어떤 명사지? 고유라는 표현이 이게 딱 집어주는 특정적인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아까 고유명사는 앞에 부정관사 쓴다 그랬어? 못 쓴다 그랬어? 못 쓴다 그랬잖아. 뒤에 SES 붙여? 못 붙여? 못 붙인다 그랬잖아. 아까 이 고유명사는 불가사의 양해 명사라 그랬잖아. 그자 이 그자노 자 머리 틀어보자. 근데 고유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를 이렇게 붙여서 쓸 때가 있어. 또는 뒤에 SES 이렇게 붙였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러냐면은 자잘 들어. 자 피기하지 마 듣기만 해. 요 고유명사를 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작품을 표시하고 싶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그녀가 헝 걸었습니다. 어? 피카소. 온더월 벽에다. 자, 일단 여기 좀 봐. 지금 문장 중에서 피카소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아? 맞지? 근데 피카소가 고유명사 아니야?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 이렇게 부정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 맞지? 그럼 이거 의미가 뭐? 그녀가 벽에다가 피카소를 건게 아니라 뭐예요? 피카소에? 작품을 건 거야. 그지? 이런 경우도 어때? 그가 샀습니다. 포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어때, 여러분들? 역시, 포드를 산게 아니라 뭐야? 포드사의 제품. 응? 포드 자동차를 산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자, 들어. 문장을 이렇게 보는 중간에 고유명사에 이렇게 부정관사 S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제품, 작품을 표시하게 돼 있어. 해석에 조금 영향, 깨알 같은 영향이 있어, 이게. 네? 또, 두 번째, 뭐? 뭐뭐라는 특징의 사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들어봐. 선생님이 좀 이따 체크할 때 해. 듣기만 하고 그가 될 겁니다. 뉴턴. 자, 여기 좀 보자. In the future, 미래에. 자, 요 문장 좀 봐봐. 문장에 뉴턴의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 붙였으면 이렇게 쓰고 있지. 뉴턴.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뉴턴이 되는 게 아니라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다. 이렇게, 그죠? 요건 좀 해석과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요거는 조금 정리해야 되나? 자, 교재 봐봐. 자, 그 밑에 봐봐.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라고 쌤이 써놨지? 그 얘기한 거야. 줄 쳐봐. 부정관사 S를 붙여서, 그제? 그 밑에 봐. 제품, 줄 치고. 집안 가문은 지워버려. X 표시건 됐고. 세 번째, 뭐뭐의 특징을 가진 사람, 줄 치고. 네 번째, 라는 사람, 지워버리고. 자, 두 가지로만 기억해. 네 가지까지 넓힐 필요는 없어. 자, 두 가지로만 해. 자, 머리 들어봐. 뭐뭐라고? 제품, 작품이나 뭐뭐라는 특징의 사람 이렇게, 그죠? 쓸데없이 넓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맞나? 근데 이게 있잖아. 문법 문제 있으면 하나 풀어줄 건데 일단 이거 문법 문제 내면 어려워. 이거는 해석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문법 문제 내면 꽤 어렵게 돼. 뒷장 넘겨볼래? 좀 한 문제 좀 풀어줄게. 자, 봐봐. 3번 문제를 좀 잠깐 볼게. 3번 문제를 보자. incapable로는 할수 없는 거지. capable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어? thought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야? originality는 뭐지? 독창성이지? 창조적인 거지, 뭐. 그리고, enterprise는 뭐지? 엔터프라이즈 단어는 기업의 의미도 있고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의미도 있어. 좀 어렵지? 근데 어이 시간에 또 알려줄게. 컴마 끊어봐. 자, 끝까지 해석해봐. 불러. 뭐할수 없어? 생각할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진취적인 기상도 없고, 그치? 한마디로 그냥 저기 뭐야,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치? 그러한 것을 in, can only act, act 동사도지, 오직 행동할 수 있습니다. under, 아래에서. 자, dictatorship은 독재야, 독재는. dictatorship. 그 단어도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왜 독재인지.
잠깐 그냥 들어볼래? 여기다 여기 봐봐. 아, 이 단어가 왜 독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어이시 안에 딕트가 뭐라 그랬지? 이게 딕트가? 말하다라 그랬잖아. 그죠? 컨트라딕트라는 말씀이 이겼잖아.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는 말만 하면 다 해야 돼, 식구들이. 그죠? 말 떨어지면 뭐 안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독재자잖아. 그죠? 독재자들이 그렇잖아. 말만 하면 다 해야 되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딕테이터십이 요 딕테이터가 원래 독재자의 의미인 거야. 말만 하면 다 해야 돼요. 이런 단어예요. 그치? 가자. 답을 봐봐. 뭐 들어가? 히틀러가 들어가지 않아?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얘들아, 히틀러가 그냥 들어가도 말은 되지. 히틀러의 독재, 히틀러의 독재의 아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히틀러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는 줄 아니? 앞에 동사 connect 좀 봐봐. connect 됐지? 동사 그죠? 자, 선배 잠깐 여기 좀 보자. 조동사 중에 can을 쓰면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could를 쓰면 무슨 시제야? 과거. 응? 그치?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자. 만약에 히틀러의 독재 아래서라면 언제야 돼, 시제가? 과거 이야기지, 그치? 히틀러 시대는 과거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히틀러가 답이 아닌 거야.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에,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히틀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어렵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히틀러는 과거 이야기지만 히틀러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현재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히틀러는 여러 명 되지는 않지. 한 명이니까 S 붙이면 안 되고 히틀러. 그치? 자, 일단 머리 들어보자. 자, 오늘은 이제 소마원제 문법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명사의 수에 대한 이제 선생님 문법을 쫙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관사편으로 넘어갈 거야. 명사는 원래 이렇게 둘로 쪼개야 돼. 자, 쪼개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정리했는데, 자, 머리 들어보자. 스마고 지금 배운 거를 선생님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뭐 포인트를 얹었는지 잘 기억하고 문제 기억해야 돼. 자, 여기 머리 들어. 오늘 이제 섬한테 이제 문법 수업을 이렇게 들었잖아. 그지? 자, 뭘 배운 거냐면, 소위 이제 동사를 제외한 품사편에서 명사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는 거야. 그지?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인데, 우선 뭐로 나눌 수 있어? 가산, 불가산, 수양으로. 그지? 특징이 뭐야? 가사는 부정관사에서 쓸 수 있고 불가사는 못 쓰고, 그치? 자, 불가사 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Information, Homer, Advice, Damage, Evidence, Error, Furniture, Equipment, Education. 부정관사에서 붙이면 안 돼, 그치? 이런 명사의 가산, 불가산에 연결되는 형용사들이 있었지, 그치? 수, few, many, a number of, 양, little, much, a great quantity of, an amount of, 공통어, so many, 많은, a lot of, lots of, plenty, 공통어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뉴스 조심하고. 근데 명사 중에서 소위 패밀리형이라는 집합명사는 문법화시킬 수가 있어. 이거는 해석할 때 단복수를 가지고 메시지 뉘앙스가 달라지잖아. 그치? 패밀리형의 명사 뭐뭐 있었죠? 패밀리, 커뮤니티, 오디언스, 팀. 주어 자리 들어가 있을 때는 뭐 보이면?
부정관사 숫자 is가 보이면 단수, 올 대어가 보이면 복수, 안 보이면 복수. 구성원으로 봐도 되나? 자, 뻔히청의 집합명사는 뭐였죠? 물질명사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야, 형태가 없는 것들, 불러. furniture, luggage, baggage, machinery, stationery, equipment. 물질명사 성격이 있어, 그치? 그래서 뭐 못해? 부정관사에서 못 치고, many 못 쓰고, much 써야 돼? or it 써. 근데 지금 수표신 앞에 officer란 조사 붙여야 돼? 가구 하나, 불러. 어?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그치? 맞나?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명사에서 수표시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원래 수표시는 뭘로 해? 1, 2, 3, 4, 5 이런 걸로 하는데, 물질추상명사는 덩어리가 앉아지니까,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게 뭐야? 조수사. 생김새는. 기수, 단위명사, 어부 이렇게 생겨는. 그래서 물 한 잔 할 때, 어? glass of water, 빵 한 덩어리, 어? loaf of bread. 근데 조수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두 개 이상 할 때, 자, 우리가 세 덩어리의 빵 불러. three loaves of bread. 단위명사 복수지만 뒤에 물질추상명사 복수하면 안 되는? 맞나? 자, 단위 명사 어떻게 결정한다? 뒤에 물질 추상 명사 뭐 결정하잖아. 원래 물에 다니는 뭐 글래스도 좋고 컵도 좋고 뭐 그제 볼도 좋고 드럼도 다 좋아. 근데 이제 쥐할 게 있었지. B가 뭐였지? shower. 빵 저 비누는 뭐였지? K. 그제 설탕. 각설탕. 럼프. 그지? 또 스푼. S 붙여야 되고, 그치? 빠지면 안 되고, 응? 맞나? 근데 그 추상명사에서는 문법적으로 걸 건 없어, 얘들아. 거기는 의미적인 건 좀 선택해. 응? A man of the world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 올섬즈는 서툰. 이렇게 의미만 챙겨. 문법 얘기하지 마. 자, 마지막. 고유명사는 부정관사 S 원래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근데 부정관사 S가 붙으면 무슨 의미야? 제품이나 작품, 뭐뭐라는 특징의 사람, 그치? 해석의 의미가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오늘 문법은 이거 중심으로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저기 거듭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이론 정리가 됐잖아. 근데 문제를 익혀야 돼, 문제를.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이론 정리해봐야 의미 없어, 얘들아. 문제가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지금 풀어줬던 문제를 이제 수업 집에서 반복해서 보고 자꾸만 문제를 익혀 눈에 딱 문제 보는 순간에 뭐 묻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거 묻는 문제, 그죠?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죠? 평소에 이거 이런 정리할 때 이걸 익혀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방법이 없어. 응?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해야 돼. 응? 맞나?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교재 보자. 573페이지에 이제 명사형의 복수용법 돼 있잖아.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선생님이 이제 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관사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관사는 조금 빨리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참고해주면 되겠다. 자 점심 먹고 우리가 이제 독해할 거야. 독해는 1권을 가져와야 돼. 1권. 일권에서 독해를 순서 정하는 문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점심 먹고 자 독해하자. 응?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